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4대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의 박용국 씨, 이사장에는 리디아 리 씨가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됐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한인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랜턴에 위치한 한인상공회의소 사무실에서 차기 제34대 회장 입 후보자와 이사장 입 후보자의 등록을 마친 가운데 당선을 선포했습니다. 이번에 박용국 신임 회장과 리디아 리 이사장과 함께 상공회를 이끌어갈 부회장에는 마이크 윤, 제프장, 양진숙 씨가 선출됐으며 부이사장에는 수홍 씨와 이진성 씨가 선임됐습니다. 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34대 회장단 이사장 선거를 통해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한인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주류사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상공회의소는 오는 12월 12일 시애틀 메리엇 워터프론트 호텔에서 열리는 상공인의 밤 행사에서 신임 회장 당선을 정식 선포하고 이 취임식은 내년 1월에 가질 예정입니다. KBS와 조원정입니다. KBS와 유스는 구두가 필요 없는 바베큐 그릴 나노 그릴과 건강한 맛의 시작 아리랑 바베큐가 함께합니다.